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올리언오브 55kg 올리언오브 밀입니다. 저희 첫인상이요? 다른 사람들한테 다 들어본 결과 약간 사납고 좀 다가가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. 그냥 초등학생 같다던데요? 다가가기 어렵다.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. 처음에는 제가 좀 낯을 심하게 가려서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. 나 영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작아져야 돼. 저는 뭐 완전 먼저 다가가죠. 두 번째 만남부터는 그냥 제가 좀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요. 첫 번째 만남에서는 되게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정적을 못 참아가지고 라이언들이 안 똑같다고 뭐라 하는 거 아니야? 완전 똑같은데 지금 이거 높이부터 똑같은데. 연습생을 좀 같이 오래 했다 보니까 저는 예상했죠. 네, 욱진이랑 같은 팀이 될 줄 알았었어요. 욱진이랑 같은 팀 하고 싶었어요. 제가 힘을 주는데요? 그냥 조언 같은 걸 들었을 때 욱진이는 조언을 할 때 힘내라는 말을 빗대어가지고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. 그럴 때 되게 힘이 나고 그 다음에 욱진이가 리액션이 좋아서 칭찬을 받을 때 리액션 엄청 크게 칭찬을 해줘가지고 되게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서운했던 적이 많죠. 오, 자꾸 저한테 뭐라 하는데요? 왜냐면 저는 식단을 하는데 욱진이는 하지 않거든요. 식단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을 때 맛있는 걸 먹으면서 맛없다고 해요. 저의 장점은 진짜 셀 수 없이 많긴 하죠. 세 가지만 말할게요. 착하고요. 섹시하다. 의리 있고요. 잘생겼다. 뭐든지 열심히 하려 하고요. 귀엽다. 그렇습니다. 단점이요? 단점이 없네요. 귀를 닫고 있어요. 귀를 좀 열게요 이제. 밀과 이용수의 차이점은 없습니다. 그냥 화장을 했다 안 했다. 용수는 조금 더 자신감이 있어요. 잘해요 뭐든지. 성격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말투도 똑같고 그냥 다 똑같습니다. 밀과 이용수는. 밀은 조금은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. 조금은 뭔가 위축돼 있는 느낌? 조금 더 용수의 것이 더 많이 나오면 저의 것이 더 많이 나오면 저는 더 완벽해질 것이에요. 한 병 반입니다. 여덟 병인데요? 없어요. 자는 것밖에 없어요. 단 한 가지 음식이요? 라이온의 사랑? 저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요. 잘하고 있어? 제가 진짜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. 긍정적인 말이다 보니까 되게 듣기 좋은 것 같아요. 아 형! 형 제가 정리했어요. 정리병이 있어가지고 형 제가 정리할게요. 용수의 비밀. 나의 비밀이 뭐가 있으려나? 저는 애비형 좋아해요. 애비형. 저 금사식이요. 금사빠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. 저는 잘 안 식어요. 저는 54시간 금방 사랑에 식지 않습니다. 우리 라이온처럼. 윙크 날려야죠. 앙? 뭘 보냐? 죽을래? 저는 무조건 머리로 가야죠. 저는 무조건 머리입니다. 보고 있나? 나 이러다 하다 보니까 매니저님 된 것 같은데? 아니, 저는 무조건 용의 뱀의 머리요. 익숙한 음식이 좋죠. 무조건 익숙한 음식. 새로운 음식? 도전하면 좋죠. 그치만 맛없으면 큰일 납니다. 이게 참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. 여름에는 수영을 할 수 있고 겨울엔 스키를 할 수 있는데? 둘 중에 뭐 하지? 겨울이요.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겨울에 했거든요. 저는 그 잠수 이별이 더 나쁜 것 같은데? 그냥 이별 안 하면 안 돼요? 저는 20이요. 요새는 그 카톡에 그게 많아요. 표정, 하트, 굿 이렇게 다양한 이모티콘을 보낼 수 있는데 그걸 좀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. 일십 안 일십은 진짜 안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둘 다 하는데요? 안 일십? 저는 둘 다 기분 나쁜데요? 보지도 않는 거잖아요. 제 그 카톡 답장을 차라리 보고 답장을 하지 말던가. 왜 안 봅니까? 제 거 왜 일십한데? 충분히 재밌는 애고
충분히 잘하는 아이고 너의 매력이 상당히 많고 앞으로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.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예비 라이언 분들에게 너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끼를 뽐내길 바란다. 너의 끼를 펼쳐라 이영수! 키 좀 컸니? 제발 좀 커라.